일본의 인기 그룹 V6가 국내에서 첫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V6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선착순 입장인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이렇게 추운 날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린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열기 느껴보시면서 잠시 추위를 잊어보시죠. 일본 남성 6인조 그룹 V6가 한국에서의 첫 팬미팅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았지만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소개된 적이 거의 없었던 V6. 하지만 그들을 직접 보기 위해 새벽 4시부터 기다린 팬들도 있을 정도로 V6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20여 분간의 영상회가 끝나고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의 사회로 V6 팬미팅이 시작됐는데요. 브이식스가 등장하자 공연장은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일본 팬클럽 문화의 대표적인 이벤트 악수회가 먼저 열렸는데요. V6와 악수를 나눴다는 기쁨에 팬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어진 순서는 팬들과 가진 대화의 시간. 기다려주신 한국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식스의 김하나 여신 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리마고 입니다. 皆さんに会いたかったので今日はすごく嬉しいで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더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오기로시키입니다. 서로 질문을 하려는 팬들로 공연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너를 좋아해. 사랑스러운 후자. 약 2시간 동안 펼쳐진 V6의 한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V6는 오늘 저녁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한일 우정의 기념 콘서트 슈퍼라이브 인 서울에 참석합니다. 와이티엔 스타 안채린입니다.